안녕하세요. 저는 시큐리움 유튜브 담당자 오혜민입니다. 오늘은 추석 다음 날이에요. 10월 2일. 저희 시큐리움이 임시 개관을 하게 돼서 제가 오늘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근무를 하면서 브이로그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날씨가 되게 좋아요. 네, 아주 청량한 가을날인데요. 손님들이 많이 오실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시큐리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준비를 분주하게 하고 계시네요. 폐사체가 돼서 돌아온 어린 바다거북이에요. 이 쓰레기들이 이 친구의 뱃속에서 나온 쓰레기들입니다. 비닐들, 그물들, 녹근들 이런 거 되게 많죠? 저희도 이거 쓰레기들을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9시 47분인데요. 벌써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관람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미디어월에서 손님들이 즐기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추석에 하루밖에 못 쉬셨죠? 네, 좀 아쉬워요. 어떻게 가족들은 좀 만나셨어요? 네, 가족들이 오히려 많이 오셔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건강하게 아주 잘 보냈습니다. 선생님, 지난 연휴 네. 첫날엔 손님들 좀 많이 오셨나요? 아니요, 많이 안 계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좀 적으셨어요. 되게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네, 어려운 점은 없어요. 오늘 파이팅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해요. 네. 선생님들 식사 시간이라서 교대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체온 확인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코스모스가 엄청 많이 폈어요. 네. 여기서 막 사진 찍고 그런 손님들도 많이 계시네요. 지금 시간은 3시 51분이에요. 관람객들이 얼마나 와 계시고 또 현장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몇명 왔어요? 지금 현상이 올라온 건 424명입니다. 지금은 몇명 남았어요? 그 시간당 입장 인원이? 지금 90명 입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명 남아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예. 아무튼 잘 맞아서 돌아간 거예요. 네네. 지금 손님 오시고 계시네요. 네. 네. 축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간당 관람 인원을 100명씩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거나 하는 일 없이 입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해가 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퇴근 시간이네요. 주말 관리자로 제가 오늘 출근을 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